분들이 CCTV 보다 보면 되게 그 황당한 에피소드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또 네. 이상하게 잡히면 뭐 CCTV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네. 뭐 가령 뭐 둔치 이렇게 뭐 또 뭐 이렇게 뚝방길 이렇게 보는데 뭐 소변을 보고 계시다거나 애정 행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고 하다가 거기 멘트 쓰면 웃기네. 지금 저쪽에는 한강고 둔치에서 예, 예, 예.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어요. 노상 방뇨를 하고 있네요. 이런 거 웃기네. 아니 진짜 생방송 중에 에피소드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. 진짜 많이 하셔서 조금 아까도 배한성 선배님과 함께 이제 야 이거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선배님이랑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워낙에 실수가 없어서 저희 계속 고민이 많았는데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유명한 분이에요. 디스크자키 하는 분인데 이분이 늦었어요. 그래갖고 PD가 할 수 없이 하려고 들어갔는데 헐레벌떡 온 거예요. 이 MC가 지금 주차인데 딱 받았는데 이제 차도균 씨 노래인가 그 노래 중에 있는 거예요. 털 없는 아내. 털 없는 아내가 아니고 털 없는 아내인데 맞는 게 첫곡인다가 털 없는 아내 듣겠습니다. 저희 방송은 이제 방청객들을 모시고 하잖아요. 그런데 예정일이 이제 지나신 분이 오신 거예요. 그런데 하다가 방송하다 웃다가 며칠 안 나오고 예, 갑자기 간다 그러는 거예요. 남편분이 오시고 가야 됩니다. 왜 그러세요? 양수가 터졌어요. 갑자기 그 예, 가장 금방 나셨다. 몇 시간 만에 금방 나셨다. 그분이 또 아니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. 오랜만에 애를 데리고 왔어. 애를 또 데리고 왔어요. 우와. 에피소드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급은 돼야지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? 라디오